네, 레벨업 웹진의 비곤입니다. 방금 저 이게 굶지마 돈 스타브라는 게임의 그 피규어를 16개를 개봉을 하고 왔는데요. 아, 그뭐 개봉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판에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제 지금 오픈할 녀석들은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한정으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팔고 있어서 네 가지를 그때 같이 구입을 했는데 이걸 개봉을 해보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그 한정품인데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씩 개봉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첫 번째 건 이제 에비게일이라고 이제 게임 안에서 귀신으로 나온 친구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옆면은요, 그 제가 아까 개봉했던 그 피규어들 그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도 이제 컬렉터블 피규어 하나랑 액세서리가 두 개가 들어있다고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랜덤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딱 정해진 것만 들어 있고요. 귀신이 또 표시가 돼 있고요. 이제 위랑 아래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딱 특별히 딱 맞춤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해보면 뭐 꽃처럼 생긴 게 들어있고요. 캐릭터와 베이스와 뭐 베이스 스탠드가 들어있네요. 연결을 해보면 이 꽂고 있는데 이제 꼽는 게 쉽지가 않네? 원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기 반대편에 꼽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좀안 다듬어져 있어서 살짝 나이프로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이제 캐릭터고요. 이제 보시면 약간 이게 원래 흰색 그 귀신인데 좀 누리딩딩한 이유가 이게 밤에 야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기회가 되면은 야광 사진을 뭐 찍어가지고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에. 저 밑에 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꼽아지고 정확히 어디로 꼽았는지 모르겠어요. 베이스가 있는데 반대로 꼽아야 될까요? 베이스에 이게 안 꼽혀서 뭐 설명서도 없고 제 생각에 이거 뭐 베이스 위에다 세워야 될것 같은데 안 그러면 자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연꽃 같은 거 이렇게 띄워두는 것 같고 지금 이 베이스에 이게 제대로 안 꼽혀요. 뭐 이건 제가 뭐 다시 다듬어 보거나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는 제가 상상하는 건 베이스에 꼽혀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걸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이게 좀잘안 돼서 좀 아쉽고요. 이렇게 빼놓고 네, 이제 두 번째 걸 열어보면요. 이제 서바이벌 윌슨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 수염이 더 길어 있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수염이 길어지고 뭐 수염난 윌슨 사진이 있네요. 이제 이게 수염이 길면은 이 수염이 인슐레이션이니까 뭐가 겨울에 좀덜 춥게 해줘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또 똑같이 딱 맞게끔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윌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면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염이 있고 면도기가 있어서 세트로 넣어준 것 같고요. 손에는 뭐 이렇게 잡히고요. 좀 가까이에서 보겠습니다. 그 일반판 윌슨이랑요 차이가 많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나노 갑옷도 입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생존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갑옷도 만들고 면도기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닥불이 이제 그냥 그 나무 간단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게임을 하신 분들 알겠지만 조금 생존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저거 일반판 윌슨을 제가 잠깐 꺼내 보려 하는데요. 제가 방금 뒀는데 꺼내 보겠습니다.
이제 요 녀석의 일반판 윌슨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뭐 판박이네요. 뭐 입 길이만 조금 틀리고요. 그다음에 뭐 눈썹 위치나 눈이나 뭐 머리 모형이나 뭐 특별히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옷만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 녀석도 했고 이게 이제 좀비 웨스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정확히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까 오픈한 캐릭터 중에 전 비디오에서 요 캐릭터가 있어요. 얘가 좀비로 변한 것 같은데 뭐 저는 뭐본 적이 없어서 조건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해보면요. 똑같이 플라스틱 이렇게 폼 안에 들어있고요. 이제 캐릭터를 보면요. 뭐 좀비스러운 색깔에 뭐 여기도 뭐 뜯긴 건가요? 창뭐 이렇게 뼈가 나온 걸 표시해 놓은 것 같고요. 뭐 팔은 역시나 좀 움직이고 좀 퍽퍽하네요. 불안불안하네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도 뭐 똑같이 조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동봉된 제품은 이제 뭐 햄배처럼 보이는데요. 좀뭐 썩은 고기로 만든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무기도 보이고 또 아까 촉수 무기인 것 같은데 뭐 피가 묻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에 걸 잠깐 들고 와볼게요. 이제 이게 좀비가 되기 전 버전인데요. 뭐 보시면은 뭐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조형을 썼겠죠. 그냥 입만 좀 크게 그리고 뭐 틀려 보이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뭐 색상이랑 스케치만 틀려졌네요. 옷도 좀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비가 있고 얘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좀 궁금한데. 그 마지막 박스는 이제 섀도우 윌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윌슨이 검정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것도 뭐 여기에서 정신력 같은 수치가 있는데 그게 뭐 맛이 가면 나오는 건가요? 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진행을 안 해봐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또뭐 한정판이라고 적혀 있어서 주문하는 김에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개봉을 해보면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거 없고 이제 뭐 섀도우다 보니까 제가 자꾸 뜸 들이는 게 제가 한국말 단어가 가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 같은 게 이렇게 뭐 이렇게 브러쉬로 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회색 계열이 들어있고요. 뭐 온몸이 다 검정색이고요. 네, 뭐 보면은 뭐 결국에는 같은 윌슨 조형에다가 약간 생놀이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수염이 다 위로 뻗어 있어요. 지금 이게 뭐 구부러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만져주면은 또좀 바뀔 것 같은데. 이제 검정 토끼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정신력이 낮아져서 이상해졌을 때 등장하는 토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그 갈색 토끼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도끼가 있는데요. 뭐좀 이가 나간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끼가 뭐 이렇게 이쪽 컬러링이랑 색칠만 좀 틀리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이네개 정도가 스페셜 에디션으로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코미콘이나 뭐, 이런 곳에서 한정으로 또 나왔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입수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뭐, 이렇게 웃돈 주고 사와야 돼서 우선 올 생각이 없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뭐, 특별한 가흥은 없네요. 그냥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이라서 제일 궁금한 거 정도는
이제 얘가 발광이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이게 좀 이쁘려면은 뭐 디오라마 같은 걸좀 꾸며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 놓으면 좀 이쁠 것 같은데, 그 이제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디오라마를 하라고 이것저것 리소스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프린트도 할수 있고 접어가지고 뭐 돼지 집을 만들거나 뭐 그런 게할수 있어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고요. 네, 우선 한동안 뭐 이쪽 그 굶지마 관련 물건은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몇개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다음번에 뭐 세일을 할 때쯤이나 한번 다시 봐볼까 생각이고, 아 저는 이걸 전시해 놓을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벨업 웹진에서 비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